듣기 위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 많고 미련한 사람 중에 뽑고 뽑으셔서 정말 저를 택하여 주시고 정말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 큰 믿음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침 세우시고 주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주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는 우리의 길이 정말 방향 없이 달려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허공치는 싸움을 싸우지 않게 하시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할 것이라 싸운데, 하나님, 운동장에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하는 자는 오직 하나라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청로를 아버지 잘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만 저들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듣는 우리 아버지의 아름다운 성모님들의 마음판이 아버지 정말 옥토와 같고 기름진밭이 되어서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배의 결실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잘 심겨진 정말 아버지의 열매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더욱더 많은 영광을 주님 앞에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주님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섬기를 간절히 저희를 원하고 바라나이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하여서 저희들은 더욱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권능이 이 시간 임자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은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지고 오로지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구팅에 아버지 정말 천군 천사가 호위하시고 여호와의 군대와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사자들이 이 시간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 시간 거듭난 새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비에 새겨 주시옵소서.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입술은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듯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으로 간절한 마음을 주시셔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역사가 바뀌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큰 믿음 꾀에 주님 사랑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적인 것을 보고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 큰 믿음 꾀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 믿음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이 시대를 이 지경을 넓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아버지 열방으로 유업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그 믿음을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짐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의 예수계를 보는 환상처럼 아버지 마른 뼈가 아버지 살아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역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시대의 사역을 아버지 덕도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재단되고 우리 아버지 편 목사님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악한 원심하기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가진 아버지 꾀악을 가진 모략을 다 떨고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사오니,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제들에게도 이 시간 아버지 안사해 주셔서 아버지와 정말 모두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건설하는데 아버지 덕도 승리하며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남나이다. 하나님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치는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삼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예수의 피를 뿌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로지 하나님의 구속한 죄를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82장 찬송을 좀 드릴까요? 82장
82장 찬송. 제가 동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이 너 가서 일하고 나중에 나와서 일을 다 마친 후 나와 함께 있자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제가 그 동산에서 정말 있고 싶었어요. 동산에서 하늘나라에 그 정말 그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보는데 이 땅이 지옥이더라고요. 가기 싫어가지고 지금 저 여기 있고 싶어요. 정말 저 내려가기 싫어요. 제발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럴 때 그 이찬송이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전 굉장히 가슴이 메어지고 많이 눈물이 난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그냥 마음을 정말 찢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새겨주시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정말 바랍니다. 82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저 책을 많이 아마 읽으신 분들도 좀 계실 줄로 믿고요. 제 책 1, 2, 3권 지금 오늘 이제 내일 9월 1일 내일 4권째가 나와요. 주님이 오십니다. 국민일보에서 이제 이번에 다 전담해서 이제 공급이 될 텐데요. 1, 2, 3권 중에서 혹시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들 한번 좀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와, 진짜 많으시다. 너무 반가워요. 제가 가서 이렇게 만날 때 책을 읽고 은혜 받았어요 소리보다 더 정말 좋은 소리가 없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성경책 이렇게 저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 주님 성경 우리가 성경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됐어요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주님을 대접해 드리는 그런 모습일까. 왜냐하면 제가 책을 써봤더니 책을 보고 은혜 받았어요 소리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듣기도 너무너무 좋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더 주님의 대접한 이 다른 거 없어요. 더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것보다 그 이상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세일하는 사람이 책을 팔든가 보험을 하든가 세일하려고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 보험 팔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세일 그 응답해주는 게 좋은 거지. 아 그냥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대접 다른 걸 아무리 잘해봤자 별로 그 실질적인 어떤 그런 행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건 바로 그런 거고요. 왜 주님께서는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당나귀, 어린 당나귀를 부르셔서 굳이 그 당나귀를 타셨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저가 그렇거든요. 저가 얘기하다 보면 이제 쉴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좀 이해 들으시고요. 제가 2004년까지만 해도 그냥 집에서 밥하는 그냥 밥순이었어요. 애들 둘, 아들 둘 키우고. 진짜 저 아무 기교도 부를 줄 모르고, 아무런 어떤 그런, 제가, 말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줄도 모르고,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능력도 제가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에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4년도에 제가 이렇게 집에서 살림하고, 정말 그렇게 집사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기 2005년부터 지금 나가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교육 전도사라고 지금들 부르시는데 참 사실 집사가 좋고 저는 영원한 집사고요. 주님 나갈 때 집사로만 갈 줄 알았는데 주님이 또 어떻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지금 전도사라고 부른데 전 집사예요. 그냥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였었어요. 아모스가 아모스 물 깃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선지자로 세워두셨는데 왜 저같이 아무 정말 살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왜 택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서 저를 이렇게 떨리게 하고 두렵게 하실까. 그냥 주님의 은혜시죠. 은혜신데 아무튼 제가 이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정말 첫 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정말 잔잔하면서도 정말 강하면서도 두려우면서도 여러분의 심령을 확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그런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지 21년 됐어요. 딱 21년 됐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저는 집안 친정도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댁도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다 우상의 엄마도 우상성기지, 시댁도 우상성기지, 다 우상 가운데, 이제 제가, 저는 전혀 어렸을 때 잠깐 교회를 갔다 온 적은, 다녔던 적은 있어도, 별로 교회를 제가, 믿음이라는 데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22살에 어린 나이에 우리 아들이 지금 24살인데 22살에 이제 엄마가 하도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저희 이제 하숙을 했거든요. 저희 집에서 하숙을 했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30년을 또 장사만 하신 분이에요. 아주 또 굉장히 지혜가 있으세요 엄마가. 그리고 보니까 그냥 남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너무 좋으니까 저 꼬시고 저희 남편 꼬셔가지고 이제 22살에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22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23살에 낳는데 딱 1년 만에 애를 낳았잖아요. 낳는데 아이고 애가 애를 낳으니 뭘 어떻게 키
키우는 방법도 모르겠고 아무튼 애가 귀찮은 거예요. 그냥 그 애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도 몰랐고 그냥 진짜 뭐 남자가 뭔지 가족 계획이 뭔지 뭐 결혼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결혼해서 애를 낳고 보니까는 도대체 애 우는 것도 짜증나고 갖고 맨날 친정엄마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애를 갖다가. 그리고 그러게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애 안 낳겠다 그러다가 제가 4년 있다가 이제 작은 아이를 낳았어요. 4년 있다 작은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이제 아 정말 그때는 좀 철이 들었죠. 이제 4년 지났으니까 이제 26살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뭔가 정말 저희 남편이 또 굉장히 또 지성적인 사람이라 계속 저를 막 그냥 막 전 한때 우울증까지 있었어요. 일찍 결혼하고 애 낳고 나니까 어느 정도냐면 뭐 바가지 하나를 사도 야 이 나이롱 바가지가 얼마나 질겨요. 내가 이걸 다 쓰고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제가 수세미 하나를 사도 야 정말 이걸 내가 다 쓰고 이 질긴 수세미를 내가 다 쓰고 죽을 수 있을까? 그냥 아주 죽음에 대한 것이 항상 제 저를 늘 이렇게 눌렀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 제가 저는 심하지는 않았던 게 저희 남편이 그때 항상 옆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많이 치료가 돼요. 이 우울증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너무 그런 어떤 속에서 애를 낳고 나니까 막 이게 정말 그 귀한 것도 모르고 막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별로 비전도 없고 거의 맨날 죽는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살자고 열심히 나가서 벌고 그냥 와가지고 열심히 뒤지다 꺼는데 맨날 앉으면 죽는다는 소리만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둘째를 이제 가졌는데 저희 남편이 계속 막 여러 가지로 막 주위에서 정말 어떻게 좋은 책도 갖다 사다 주고 막 또 여러 가지 또 막 예쁜 막 소리도 막 음악도 갖다가 이렇게 들려주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정말 저 사람의 어떤 그런 노력을 보았어라도 내가 뭔가를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그 어렸을 때부터 들고 다니던 제 성경이 항상 부적같이 들고 다녔어요. 어쨌든 간에 왠지 모르는 주님이 날 택하시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성경책은 그렇게 제가 좋더라고요. 성경책을 제가 이제 태교로 읽는다는 생각. 왜냐면 고등학교 때 누가 그 탈모드에서 그 성경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한다는 그때 제가 그거를 굉장히 감명 있게 읽은 적이 있어서 제가 이제 태교로 성경을 읽었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고 이제 태교로 성경을 읽었었는데 이 마이크가 팡팡 울리네요. 괜찮습니까? 네. 그 태교로 성경책을 읽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이 뭐 신약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해외 출장을 자주 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무료한 시간 때문에 이제 그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내가 이 태교를 한번 위해서라도 뭔가 남편 말대 노력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신약은 도대체 제가 좀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성경 속에서 그 예수가 어떤 인류의 구원을 마치 다 이룬 것처럼 막 이렇게 사실인데 그건 정말 너무너무 거룩하신 진리인데 정말 생명인데 그때는 그걸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무슨 예수를 믿어야만이 뭐 구원을 받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정말 독립 운동을 위해서 순교하신 사람들 또 전쟁하다가 또 전쟁터에서 또 나라를 민족을 지키려고 또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싸우다 죽은 용사들 뭐 경찰관들이나 또 소방관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다는 위한다라는 명목이라도 있지만 솔직히 예수는 어떤 명목을 제가 찾지를 못했죠. 전혀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좀 신약은 좀 거부감이 나고 근데 또 한 술 더 떠서 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다면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좋은 일 하면은 천국 가는 거고 나쁜 일 하면 가는 거지. 근데 또 더 깊이 들어가니까 가만 있어봐. 사람은 다 좋은 일만 또 할 수도 없잖아. 환경에 따라서 좋게도 하고 또 나쁘게도 되는 건데 야 그러면 이 좋은 기준을 어디에 맞춘다는 말인가라고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 예수는 별로 간디가 예수는 좋아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말처럼 저도 싫어했거든요. 왜냐면은 하도 말도 많고 정말 막 너무너무 시끄럽고 제가 볼 때는 제 눈으로 볼 때는 저는 이제 그래도 그거 어떤 우울증 빼놓고는 저는 은인이었던 게 저는 세상에 어떤 나가서 뭐 피아바레 같은 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학교 다니고
정말 집밖에 몰랐어요. 저는 맨날 애기가 됐으니까 저는 이렇게 저희 동생은 오히려 지가 나가서 애들을 만나는데 저는 애들 만나려면 다 집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전 나가서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애들하고 이렇게 이제 애들을 아이들하고 이렇게 엄마들이 유치원 때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계속 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좀 내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 그냥 허전해요, 집에 오면. 그래서 그것도 싫었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은 똑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지만, 똑바로만 살면 더 낫지 않나. 이게 차라리 더 유익하지 않나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머리가 막 이제 복잡하고, 이건 아니야. 뭐, 아니, 그런 식으로 있다가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성경책을 이제 신약은 접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을 제가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신화 같기도 하고, 전설 이야기 같기도 하고, 신약에 비해서는 거부감이 덜 오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안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지금도 그 산성감리교회가 있거든요. 유천동에, 대전. 근데 그때 안장로님이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 안장로님이 구약에 대한 얘기를 재밌게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가끔씩 들은 바가 있어서, 그 뒤에는 이제 뭐 누가 누굴 낳고 뭐 이런 뭐 어려운 얘기는 지나치면서 뭐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뭐 또 그 삼손과 드릴라 얘기 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읽었어요. 어떤 은혜는 없었고.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책 읽고 그러다가 한 아기가 이제 저가 이제 애를 낳기 이제 얼마 전이었는데 그 반상회를 나갔는데 저희 그 저 반상회도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 나가지를 않으니까 반상회도 안 나갔는데 그 이제 그날은 뭐 특별한 아파트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다 나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반장 아줌마가 안 나올까봐 몇 분씩 이제 꼭 나와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갔어요. 나갔다가 그날 사람들이 쫙 모였는데 갑자기 반장 아줌마가 딱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세대, 내가 보니까 쟤 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도 쳐다봤다, 반장 아줌마 쳐다봤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오랜만에 나와서 되게 사람들도 보기 창피하고 서먹서먹한데 뭘 쟤 폈다는 건지. 근데 제가 좀 나름대로 제가 이제 우울증 같은 증세가 있어서 좀 두렵기는 했어요. 그 소리가 두렵긴 했는데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기분은 참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차라리 이렇게 참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다짜고짜 내가 보니까 잡혔어. 세대건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이러면서 아주 명령적으로 그러는데 이분이 좀 특별하세요. 굉장히.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났어요. 그러고 났는데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저 뭐 아파트가 복도식인데 이제 문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어와가지고 전도하고 또 막 전화로 해가지고 전도하고 길바닥 만나면 만나서 전도하고 완전히 진짜 제가 잡힌 거예요. 이 반장 아줌마한테 완전 잡혀가지고 어우 주일날이면 아들 보내고 그 다음날 주일날이면 또 딸 보내고 가자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불교 집안인데 이제 뭐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야 한 동네에서 너무 미안하다 더구나 반장 아줌마가 자꾸 저래니까 한 몇 번만 갔다 와라 그러더라고요. 몇 번만 갔다 오면 되는 건지 알고 그래도 아줌마가 저렇게 또 열심히 하시니까 또 민망하다 하고 몇 번만 갔다 와라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좀 솔직히 월급쟁이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하루 노는 건데 그 주일날 갔다가 교회다 뺏긴다는 건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요일날만 몇 번 갔다 오라고 이제 수요일날만 수요일 저녁에는 이제 몇 번만 갔다 오라고 애기 봐줄 테니까 몇 번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번을 가는데 가다가 뭐 한 주 가면 뭐 두 주씩은 뭐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저가 하나도 의미를 못 찾겠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뭐 그 반장 아줌마가 믿으라고 또 한참 설명을 해줘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사람을 갖다가 전도할 때는요 말이 많이 필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상을 한 번에 그 사람을 바꾸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건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이 맞는 게 그래서 한 번 확 찔리는 말을 해줘야 돼.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전달문을 열어주시고 계시의 비밀을 주셔가지고 한 번 팍 찔리는 말을 해줘야 돼. 그 이게 바로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굉장히 지금 얘기하면 그냥 세상의 생명이고 축복이고 영생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없거든요. 이거보다 더 유익하고 아름답고 천하의 귀한 말이 없거든요. 거룩하고 그렇게 보배로운 말이 없거든요. 그때는 그냥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말이 많고.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제가 아 이제 애를 이제 낳게 됐고 안 나가려고 이제 아 이제 잘 됐다 이제 가슴 이제 잘 됐다 핑계 대고 이제 안 나가려고 하는데 아, 가끔씩 잊어버릴만 하면 이제 목사님하고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애기 이만한 또 옷 하나 가지고 신방 오시고 또 기저귀 하나 사가지고 신방 오시고 복받으라는데 뭐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긴 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긴 한데 나갈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첫 애는 또 그렇게 우유를 먹였고 그래서 둘째 아이는 제가 이제 아, 안 되겠다. 정말 사랑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말랐어요.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젖을 먹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젖을 먹이는 가운데 제가 이제 3개월쯤 됐을 거예요. 애가 뭐 성령이 뭔지도 몰랐죠. 뭐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 애 한 3개월쯤 되는데 제가 애를 갖다가 이렇게 새벽에 애가 칭얼거려요. 그래서 애가 칭얼거리길래 데려다가 이렇게 젖을 물리려고 이렇게 눈을 굉장히 애기 젖 먹일 때 피곤하잖아요. 엄마들이 참 피곤하거든요. 눈도 막 거의 안 떠져요. 그래서 데려다가 이렇게 젖을 먹이려고 끌어다 안았는데 보니까 눈을 딱 감는데 동전만한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마한 구멍이. 그래서 내가 이 구멍에서 야 저게 뭐냐 그러고 내가 꿈꾸나 보다 그러고 눈을 딱 긁하고 이제 떴더니 오디오 불빛이 3시 이렇게 AM 3300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시 감으니까 구멍이 또 보여요. 아 이거 꿈이 아닌데. 그리고 다시 감으니까 또 보이는 거야. 그다음에 뜨니까 또 AM 또 그 이제 시간이 가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진짜 현실인데 이상하다 저게 뭐냐 그러고 이제 가만히 제가 감고 이제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이 구멍이 막 열리는 거예요. 확 열리는데 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공간이 그냥 습하고 아주 이 안개가 촉한 습하고 깜깜하면서 아주 큰 공간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그 제가 분당에 지금 사는데 그 분당에서 그 잠실 넘어가다 보면 그 올림픽 스타디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스타디움이 그만한 그 둘레의 그 정도의 그 어떤 공간 안에 그 링 있잖아요. 권투 선수가 이렇게 할 때 그 치워준 링. 그러니까 그만한 스타디움만은 그 어마어마한 공간에 그 링으로 가장자리가 팡 둘러쳐져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요. 황색 인종, 뭐 백색 인종, 뭐 저기 뭐야 흑색 인종 할 거 없이 그냥 콩나물 씨로 들어있듯이 빡빡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 그런데 가장자리에 또 지옥의 사자같이 생긴 막 엄청 큰 체격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가장자리에 막 퉁 둘러 있고 저마다 이제 갈고리 있잖아요. 갈고리와 막 칼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장자리에 막 나오려는 사람들을 막 밀치는 사람들을 막 향해서 잘라내 이렇게 탁 막 그걸 후려치는데 보니까 막 사람이 이게 팔이 잘려지고 뭐 완전히 다 얼굴이 이렇게 잘려지고 그리고 이게 또 고리로 탁 들어가가지고 확 훑어내면 그냥 찢어지면서 피가 튀면서 그 사람들이 비명하고 막 그 사람이 고통을 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냐면 그거를 보고 있는데 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운이 딱 피가 완전 역류하듯이. 그 에스겔의 7장의 그 17절의 말씀 보면은 무릎이 높고 손에 힘이 다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저기 뭐야 그 요한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러고 다니엘은 천사를 보고 혼절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는 화로다 내가 육신이 되어 하나님을 배웠다. 막 사람이 막 머리가 쓰고 소름이 끼치는 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만히 그냥 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막 사람들이 막 잡아뜯고 막 밀어내고 막 훑고 막 아우 막 난리가 나서 싸우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가운데를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그 속의 가운데가 이렇게 크로즈업이 돼서 보니까 막 이 수백 년 먹은 기둥 같은 완전히 괴물이 이 목이요 막 여러 개가 달린 거예요. 그 속에서 막 사람들을 막 물어 뜯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도 안 가려고 그러고 가장자리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고 막 밀어내고 싸웠던 거더라고요. 막 서로 막 밀어내고 누가 봐도 거기가 지옥이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기는 분명히 지옥이었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막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막 기운도 없고 이건 그냥 탁 그냥 숨이 끊어지는 것 같고 그냥 심장이 멎는 것 같고 그냥 피가 역류해가지고 딱 죽을 것 같고 세상이 콜하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바라다보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이. 우리가 어려운 소식만 들었을 때만 힘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지금은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주님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선이 어쩌고 저쩌고 악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주님 나라 가면은 욥이 말씀한 것처럼 백에 한마디도 못해요. 완전히 다 두려워가지고 그 언젠간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죠? 한 백에 한마디도 못해요. 다만 내 입술로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그러잖아요. 욥도 진짜 너무너무 기운이 없이 막 그냥 딱 죽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참을 그 보는 거예요. 보다가 제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냥 보다가 기운이 없이 그냥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근데 지금이야 이제 뭐 환상이고 이상이고 이러지만 그때는 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상한 거 봤다고 내가 근데 꿈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괴상한 거예요. 꿈은 아니고 아무튼 현실로 봤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남편 출근하는데 아 여보 나 이상한 거 봤어 그랬더니 막 한참 얘기하니까 뭐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 자기 회사에 간다고 갔다 와서 얘기하자고 원래 얘기 한 번 하면 집요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모든 제가 한번 성격이 어느 정도냐면요. 저는 이 뜨개질을 제 손으로 못 잡아요. 왜냐하면 이걸 한번 잡으면 끝장을 봐야 돼요. 잠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한데 근데 이 피곤한 게 하나님 앞에는 진짜 또 욕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질긴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 골반기도 20년 승리했잖아요. 주님이 2005년도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제 기적 같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이제 회사에다 전화 저희 이제 남편이 이제 그때 20년 전에 그래도 실장이었다고요. 지금 25년 30년 지금 이제 직장 생활 지금 이제 해가지고 이제 산 건데 지금 주님께서 그것도 지금 내려놓으라고 그러세요. 2005년부터 지금 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상당한 연봉 받고 그러고 이제 저희들 다녔는데 주님 내려놓으라면 내려놔야죠. 뭐 별 수 있습니까?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전화를 하니까는 그 간부 회의가 들어갔다고 회의 한 번 들어가면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까지 얘기해서 맨날 회의만 하냐고 회의 뭐 일어나 언제 하고 맨날 회의만 하냐고 맨날 그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아가씨가 회의 들어가셔서 안 나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안 되겠어서 친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내가 밤에 이상한 걸 봤는데 나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그랬더니 지옥이래요. 그래서 아니 지옥인 건 내가 봤으니까 더 잘하는데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제가 이제 혹시라도 있나 싶어가지고 또 얘기하면 또 계속 말이 많죠. 뭐 어떻게 또 섬겨야 된다는 근데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지옥을 봤을 때 그래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 귀를 열어주셔야죠. 안 돼. 손에 집어줘도, 입에다 넣어줘도 뱉은다니까. 안 돼, 안 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정말 이렇게 뜨거움과 열성과 어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밤새 하루 종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없어요. 제가 본 지옥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저녁에 와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이제 막 뭐 이제 뭐 밥이고 뭐고 이제 없죠. 뭐 그냥 대충 체리는 마른 둥 하면서 막 이상해. 밤에 이걸 봤어요. 막 얘기를 하니까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무 어려가지고, 저기 막 너무 약해가지고, 저까지 먹이니까, 아기를 전 먹이니까, 이제 헛것이 보이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끔가다가 그렇게 이상한 것도 보이긴 하는데, 뭐 말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저를 막 그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무튼 그 생각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튼 늦게 또 잠이 이제 그 생각 속에서 이제 피곤하니까 워낙 성격이 또 그러니까 막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또 이제 늦게 잠을 잔 거예요. 근데 애가 이제 잠을 이제 늦게 잔 탓에 이제 또 더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또 이렇게 애기가 칭얼거려가지고 또 이제 갑자기 내가 칭얼거려가지고 애를 이렇게 끌어 안으려다 어제 생각에 갑자기 확 머릿속에서 스치는 거예요. 아, 참 어제 새벽이나 이상한 거 봤지? 그리고 그냥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면서 등이 그냥 오싹하면서 그냥 여기가 그냥 등줄기가 그냥 머리가 다 쓰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 참 내가 어제 이상한 거 봤지? 그리고 딱 보니까 또 셋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손끝에서부터 기운이 또 쫙 빠져나가는데 순간이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또 눈을 감으니까 그 구멍이 또 어김없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또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보는 거예요. 아니 요만큼이라도 까딱할 수 있으면 아마 깨웠었을 거예요. 근데
순간이에요, 그것들이. 그래서 이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고, 우리가 정말 숨을 쉬니까 우리가 사는 거고,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들을 또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죽을 때 되면은요, 유언도 못 남기겠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탁, 그냥 끝난다면은, 결국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정말 일을 지금 순간도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탁 죽으면은 이 관 속에 싹 들어가서 뚜껑 딱딱딱 닫아가지고 갖다 불질러 버리면 우리 존재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사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숨 쉬었으니까 사는 거지. 어차피 우리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영원히 살 사람이 있으면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는 게 진짜 인생 60여, 70여 간간하면 80이라.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다고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다 투자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져온 것이 없으면 가져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이 헤아리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되 땅은 영원히 있고 해는 떴다가 지고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부르켜 북으로 돌아 이리 불고 저리 불어 불듣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어디로 흐르는지 그대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나니 귀는 들어도 조카함이 없고 눈은 보아도 차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막 헛된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구멍이 또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산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산을 두르고 있는 이 강물이 보이는 거예요. 강물이 보이는데 제가 눈에 딱 들어온 것은 그 강물색이 온통 다 피어대는 거예요. 파란 강물이 보이는 거예요. 강물인지 강물에 불이 났는지 아무튼 빨갛더라고요. 피도 빨갛고 불도 빨가니까 멀리서 볼 때는 이제 마치 피, 뭐 불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까이 완전 강물이 강물이에요. 물 강물인데 핏물이에요. 보니까 가두리 양식장에 막 바닥바닥 막 그 양식장에 그 물고기 튀듯이 그 속에서 멀리서 보는데 막 물보라가 튀고 물이 요동을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악어같이 생긴 거 무슨 독사같이 생긴 거 괴물같이 생긴 것이 막 사람의 몸을 막 감고 사람의 거기서 막 물어뜯고 사람은 도망오려고 그러고 나오려고 그러고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괴물에 막 붙잡혀가지고 막 물 뜯기는 장면들이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오려고 요동을 치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막 죽을 것 같아. 막 미칠 것 같아. 완전히 그래서 사람이 너무너무 두려우면요. 그냥 거의 멍 넋이 나간다 그러죠. 넋이 나간다. 너무 두려워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한참 보다 기운이 빠진 상태에서 보다 또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잤는데 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아침에 또 나가, 그냥 나가고 또 그 같은 어제 있던 일 같이 또 다시 그 다음날 이제 또 그 저녁에 또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또 이제 막 뭐 이게 봤는데 막 이렇고 막 한참 너무 무섭고 두렵고 막 하니까 이제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교회도 가지 말라고 교회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있는 사람들도 우리 집 오지 말라고 그러라고 막 심각해지니까 그러면서 이거 헛건데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다 없어질 거니까 또 그리고 다른 또 막 이제 막 다른 화제를 돌리는데 뭐 나는 완전히 거기에 다 빠져 있는데 뭐 그러고 나서 이제 3일째 이제 그날 이제 또 저녁에 또 잠을 자는 거예요. 또 시컷 얘기하다가 이제 또 애 재우다가 이제 또 옆에서 자다가 잠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보니까 이제 또 애기가 또 칭얼거리는 거야. 애는 나만 깨어놓으면 가만히 자는 거야, 걔도. 성령님의 은혜로 막 재우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애도 아주 깜짝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세 번째 또 이제 그 또 애가 3일째 되는 날 또 애를 저를 깨워요. 딱 보니까는 또 그 생각이 떠나서 정신이 번쩍 나서 보니까 또 셋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구멍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사람같이 적응 잘하는 동물이 없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아직 소름은 끼치고 머리는 쓰는데 기운은 좀 덜 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는 뭐가 보이나 그러고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데 한 여 정도의 폭이에요. 이게 폭이 물, 강물이 보이는데 이 폭인데 이렇게 이리도
여기로도 끝이 없고 여기로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일자의 그 이 정도 폭되는 그 강물이 끝도 없고 여기도 끝도 없고 쫙 그냥 아주 끝이 안 보이는데 여기 가장자리는 전부 어떤 그 갯벌 완전히 막 빠지면 못 나오는 그런 갯벌 같은 거였고 거기에 강물을 중심으로 여기 대여섯 줄 하고 여기 대여섯 줄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가지고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 분들이 전부 목회자였었어요. 근데 저희 저 1번 책에 제가 이제 98년도에 1번 책에 썼을 때는 그 좀 그 목회자라고 그러면은 또 이제 말들이 많을까봐 또 저희 남편이 책 쓰는데 교정부다가 야 이거 목회자라는 얘기는 빼자 안 그러면 맞아 죽겠다. 근데 이제 그 빼면 안 되는 건데 그때 뺐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죠. 세상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막 이래도 끝도 없고 이래도 끝도 없고 대여섯 줄로 된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가장자리 첫날 봤던 사자들이 쫙 강물 가장자리로 이쪽으로 끝도 없이 이렇게 질비하게 망나니 같이 전부 칼들을 일제히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 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앞에 있는 사람들 무릎을 꿇고 마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강물을 도랑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거의 이제 가까이 그 옆에는 전부 이렇게 앞에는 쫙 그 사자들이 이렇게 지켜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깨끗하게 저기 막 그날 이제 돌아가신 날 수요일날이었는데 목욕을 시키시고 엄마가 이제 할머니가 옆에 주무시는데 너무 천사같이 아름다우시더래요.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이쁘냐 그러고는 이제 그러고 이제 같이 이제 바느질 옆에 사다가 엄마 할머니 돌아가시 이제 주무시고 그래서 옆에서 같이 잠을 잤대요. 근데 우리 엄마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폭이 이 정도 된다. 근데 물이 이래도 끝도 없고 여기로도 끝도 없는데 그 속에는 완전히 막 너무너무 맑아가지고 막 투명해가지고 그렇게 물이 깨끗하대요. 그리고 여기 가장자리는 제가 본 거하고 반대했죠, 완전히. 가장자리는 잔디가 쫙 깔려있는데 너무 평안한 잔디가 깔려있더래요. 그러면서 엄마 여기까지만 내가 바라다 드린다고, 엄마 여기를 건너서는 혼자 가셔야 된다고, 그럴 때, 그러고 나서 건너드리고, 이제 엄마가 깼는데 그날 저녁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아마 요단강쯤 되나 봐요. 그리고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저는 반대로 어마어마한 그런 강물 사이에 서로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딱 그러니까 사자들이 일제히 칼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러니까 칼로 일제히 내려치는데 이 목을 다 자르는 거예요. 목을 자르는데 거기서 피하다가 반만 잘려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다가 여기 팔이 잘려진 사람이 있고 막 그것들이 다 이렇게 물에 떨어져가지고 그게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음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이 안 죽고요. 살았더라고요. 살아가지고 또 그 괴상한 그 괴물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징그럽고 막 끔찍하고 막 토할 것 같고 아주 말도 못해요. 그러고 났는데 여기 이제 다음 제일 뒷줄이 또 다시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뒤로 밀려가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야 진짜 너무 끔찍하다.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일어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잠을 또 잔 거예요.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는 손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데 야 이걸 누가 믿겠느냐. 지금 남편한테 얘기해도 지금 안 믿거든요. 아니 옆에 있는 남편도 안 믿는데 누구를 이거를 믿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한 번 하기로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예배, 아침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철야,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나중에는 막 이제 믿는 건 좋은데 새벽 예배는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밤에는 이제 교회가 좀 멀어요. 그러니까 밤에 강도들이 있고 막 안 좋고 그때 뉴스에 보면은 뭐 새벽 예배 가다가 뭐 누구한테 이렇게 강도한테 이렇게 돈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 해오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게 이제 텔레비 또 왜 그때 또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말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지금까지 저한테 이게 지금 지금 25년 살면서 노라는 말 안 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아주 그냥 긍정적이고 뭐 예 성경도 모르는데 안유가 없어요. 예만 있어요. 예, 그냥 그만큼 아주 굉장한 아주 자먼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용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견고한 성을 파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용감한 자라고 잠언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마음을 너무 잘 다스려요. 근데 제가 마음을 잘 다스린데도 제가 계속 지옥 얘기만 하니까 우리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는데 이거를 말은 못하고 혼자 삭히니까 살이 그냥 쪽쪽쪽 빠지는 살이 빠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살이 쪽쪽쪽 빠지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생명인데.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보고 저는 이제 막 그 다음 전 뭐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정말 텔레비 보는 시간은 그거는 말도 아니고 그냥 성경만 보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제가 해야 지금부터 제가 어떤 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쁨으로 되지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으로 되지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저한테 20년 동안을 계속 말씀을 주신 거. 저는 이제 여성 나와가지고 사실 애들 일찍 시집 와가지고 애들 둘, 아들 둘 키우다 보니까 제가 성격도 다 바뀌었어요. 성격도 완전히. 그 학교에 가면 그러잖아요. 엄마가 저기 선생님이 딸만 둘 있는 엄마는 누구 어머니? 그러면 네! 이런데 이랬는데 아들 둘 키우면은 누구 어머니? 그러면 네! 이러고 나간다. 그래서 전 되게 얌전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성격이 아들 두 키우고 나니까 완전히 깡패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말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소리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네 식구 소리는 알아들으니까 아파트에서 올라오다 보면 우리 식구들과 쫙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냥 예수님 닮아서 그렇다고 나중에는 그랬더니 왜 또 예수님을 닮았냐. 아, 예수님이 3,000명, 5,000명씩 그 강회에서 말씀 들 때, 아, 확성기가 있었냐, 마이크가 있었냐, 얼마나 소리를, 물론 바람 타고 뭐, 움직였다곤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소리를 잘 지르셨겠냐고. 그러니까 말은 이제 좀, 이제 좀, 못당하죠. 제가 또 그런 은사가 있나 봐요. 말 잘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말은 안 하고 다녔어도, 또 여기에다 그런 은사가 잠재적으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앞에도 쓰게 만드시고 막 이러는 것 같아.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저 이제 그 잠깐만요. 흥분하다가 발도 잠깐 잊어버려. 지금 방금 무슨 얘기했죠? 응? 응? 크게. 이제 적극적이고. 응? 근데 그건 이제 통감.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열심히 다닌 거예요. 열심히 막. 근데 너무너무 이게 기쁨으로 한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감사함으로 한 거예요. 제가 죽음에 대한 게 어느 순간에 다 떠나가고 그냥 제 안에 평안이 오는데 그냥 아주 그냥 야 너무너무 누가 이건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얘기하다 말았어요. 그 제가 20년 동안 주님께서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상밖에 안 나오고 애들 키우느라고 저는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도 그렇다고 내가 무슨 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저는 책도 많이 안 읽어요. 책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제가 기록해놨다가 첫 번째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런 상깨 가자 책 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주님이 말씀 또 주시면 또 그 담아놨다가 또 이제 지옥에서 본 천국 그 또 책 쓰고 그다음에 또 말씀을 또 주시면은 그거 담아놨다가 또 이제 세 번째 예수의 증언을 파는 사기꾼들 이거는 정말 주님께서 제목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쓰고 그다음에 네 번째 또 이제 제가 내일 나오는 그 책 그것도 제가 나에겐 주님만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 출판사 국민일보 넘어기기 그 바로 직전에 주님의 사랑이 옵니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근데 직역을 하면은 주님이 오십니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서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서정적인 부분이 있고 강하지 않다고 그러면 책이 뭐, 잘 안 팔릴 거래나 그렇다고 좀 강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십니다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옵니다나 직역을 하면 주님이 오십니다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와 그 주님이 오십니다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그 어떤 그 거기에 대한 자격과 조건에 대한 얘기가 거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목도 기차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저 말씀하고 주님은 정말 너무 정확하셔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제목에 또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이게 한 권 나오고 두 권 나오고 예수의 증언을 파는 사기꾼들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주님께서 이 책 제목을 예수의 증언을 파는 사기꾼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추천사 써주시는 우리 그
저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시고 이 우리나라 또 교계에 또 권위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참 저를 마지막 정말 여선진자의 어떤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은혜를 받으시고 저한테 맨날 선지자라고 그러시는 분이신데 괜히 사랑해서 이렇게 저도 이제 그분을 존경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사랑을 하니까 남한테 이제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또 은혜가 가려지면 안 되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의 죽을 파는 사기꾼들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다 많은 사람 다 매도하는 거니까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까지만 어떻겠냐. 그러면 자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다 자기 얘기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회복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분명히 드리라고 받았는데 또 저 되게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이 말씀을 늘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제가 지금 다섯 번째 책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쓸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자료는 지금 이만큼 있어요. 제가 다섯 번째 아직 이제 나오지 않은 얘기를 8월 6일 날, 6월 5일까지만 제가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 8월 달 주신 또 메시지가 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책이 없는 그런 내용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저는 분명히 들로 받았는데 그랬더니 한번 다시 기도해봐라. 정말 또 우리가 또 많은 것도 은혜도 있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또 우리가 또 그 은혜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그 맞습니다. 정말 저도 또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이 주님 말씀도 더 맞지만 그래도 또 그분이 또 부탁하고 저도 또 약하고 뭐 여기 어떤 이분들이 또 세상에 대해서 저 잘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한번 기도 좀 해보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들로 할까요?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으로 할까요?도 아닌데 갑자기 환상에 예수자가 팍 이렇게 붓으로 다 예수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수잖아요. 들이잖아요. 그건 알죠, 저도. 와,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딱 회개를 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건데 내가 왜 또 잠깐 약해져가지고 또 딴생을 했단 말인가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얼른 회개하고 얘기할 것도 없어. 그래서 들로 해가지고 딱 했더니, 그 다음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면 또 괜히 또 할까봐 이렇게 나중에 책을 갖다 놓고 드리면서 사실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또 저도 지혜가 또 다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그 책 나오기 직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냥 이제 언제 나오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해서 그냥 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내가 해방한 것 같다고 그냥 사기꾼들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요? 벌써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그랬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 네, 그 사기꾼들이에요. 예수의 죽을 판 사기꾼들. 근데요, 사실 이 책에 사기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정말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명예,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누가 사기꾼이라고 할 것 없이 내 자신 스스로가 주님의 주신 생명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체가 사기꾼인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주님의 그 사기꾼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15년 전에 주님께서 제 머리맡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현승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한테 주신 레마거든요. 15년 전에 주님께서 제 기다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나의 사랑 어여쁜 자 저는 그때 아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도 안 믿고 성경 보고 성령도 안 받고 지옥 보고 이런 것처럼 말씀도 없는데 저는 말씀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막 놀라는 거예요, 제가. 제가 15년 전 주님께서 나한테 그 아가서는 좀 말씀이 저한테는 좀 제가 좀 이해를 사실 못했어요. 요한계시록도 어렵지만 아가서 말씀도 특별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가서 말씀 별로 안 봤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아가서에 대해서 1장부터 8장 14절까지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게 저한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다 말씀을 껴맞춰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아가서가 저한테 다 풀렸잖아요. 그 일어나 상태 가자가 저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정말 저한테 주신 내 마지막 신부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정말 예수님 몇 번 만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좋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같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 도다. 이들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장 8절 9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랑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너무 그 일어난 상태가 자는 말씀이 그 소리가요, 맑은 물소리 같고, 막 어떤 이 육체만 깨우는 게 아니라 이 심령까지 깨워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주님의 그 소리가 일어난 상태가 자, 나의 사랑 어여쁜데 일어난 상태가 자, 그 말씀이 이 심령 속까지 완전히 깨워주시는데, 그때는 저를 새벽 기도하라고 깨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지금 15년 전에 지금에 와서는요, 제가 2004년 10월달 초에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작은 자가 천일 것이요 약한 자가 강국이 이를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놓고는 2005년도에 제가 나오면서 지금 5월달부터 지금 실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면 서울 순복음교회 그 사이트에 그분이 이제 이 제 인터넷을 그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세상에 거기에 4천 명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다운이 되는 바람에 이게 막 그 용량도 지금 늘리고 지금 다시 또 재해산해가지고 좀 또 지금 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일보에서 그 저 기사를 쓰시면서 4월 30일자 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가 이렇게 메인으로 조그맣게 나갈 모양이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거를 그 기자가 은혜를 받아보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뭐 되는 거지, 뭐 사람이. 아, 문둥이 네 사람의 발자국 소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군대 소리가 들리니까 아는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잖아. 하나님께서 약한 데다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능치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역사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니까 그분이 그냥 메인으로 그냥 크게 기사를. 그리고 그, 보신 분들도 있으실지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집회가 계속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리고 책이 이제 네 번째 나오면서 이제 이번에는 아주 뭐 조영기 목사님 그 찍으시는 그 사진사 전용 사진 기자분이 저 2시간 가서 사진 찍고 왔거든요. 뭐 앞으로 뭐 옆으로 찍어라, 왼쪽으로 찍어라, 걸어가면서 찍어라, 앉아서 찍어라, 일어나서 찍어라 막 2시간 찍고 왔어요. 왜? 그건 이제 앞으로 9월 1일자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신문에다도 실리고, 이제 순복음 소식자도 실리고, 국민일보에다가 신문에다가도 실리려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부터 바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희 남편한테, 돕는 사역자가 되라고, 그 좋은 직장 뒤로 하고, 하나님이라 하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어난 상태가 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막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말씀드릴 터인데요. 저는 그 제가 이제 어떤 그런 옛 그 심판하는 장면을 보고 저는 이제 제가 육체를 빠져나와 가지고 딱 두 번을 빠져나왔어요. 육체를 빠져나와서 뭐 오늘 욥기 33장 14절 18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무관역에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잠들 때나 밤에나 이상 중에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나니 너의 영혼이 꾀를 버리게 하고 너의 육체 꾀를 버리고 너희가 교만을 막고 그 다음에 너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고 너의 영혼이 칼에 멸망하지 않게 해서 인치듯이 교훈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무관역인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저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그 교훈들을 이제 쓴 책들이 이것이 이제 그 네 권의 책 이제 앞으로 다섯 권의 책이 될 수도 있죠. 네 권 이 책들이 전부 어떤 그 신앙의 전문 서적도 아니고 간증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히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판하는 장면을 이제 제 육체가 두 번을 빠져나가서 특별히 본 거 있고 아니면 이제 비몽 사몽 간에 아니면 꿈에 아니면 환상 가운데 아니면 이상 가운데 제가 이제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환상은 알고 꿈은 아는데 이상은 뭐냐 그래요. 이상은 뭐냐예요. 근데 환상은 텔레비처럼 얼굴 앞에 이거 화면처럼 보이는 거가 환상이고 이상은 뭐냐면 소리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그래도 말씀이 남든지 그림자가 남든지 이상 이 생각 속에서 남아요. 뚜렷하게 남아요. 이게 바로 이상이에요. 꿈에는 밤 잘 때 꾸는 꿈이고 비몽사몽에는 거의 깨었나 반 잤나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거고 환상은 눈 감고 환상처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상은 나는 분명히 전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어떤 말씀이 뚜렷하게 남는다든가 아니면 화면에 장면이 뚜렷하게 남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이상인 거예요. 아셨죠? 예, 네, 그게 이상이에요.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경험 속에서 다 이제 그 하는데 제가 이제 이제 심판은 잠깐 여기다 이제 두고 예, 요거 이제 이 말씀 끝나고 심판에 대한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드리는 거예요. 8월 6일날 꿈을 꾸는데 그때는 이제 8월 6일날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저를 보여주시려면은 보여주시려고 작정하실 때는 어느 정도냐면 이게 눈이 안 떠지는 잠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아주 뭐 아무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막 실신 상태지 거의. 거의 완전히 쫙 막 온 몸이 다 이 바닥에 붙는 것 같지요. 사람이 쫙 늘어져가지고 눈도 하나 뜰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기운은 다 빠져나가고 그냥 그대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고는 꿈을 꾸면서도 아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거의 이제 막 실신 상태로 들어가는데 8월 6일날 주님이 저를 어느 교회를 데리고 가세요. 무지 큰 교회야. 엄청 큰 교회야.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들의 심령을 봐라 그러는데 보는데 예수의 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심령들을 보여주는데 예수의 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가 전에는 멀리 있더니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에베소에 나왔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니 너의 재앙이 가까이지 아니할 것이고 누구든지 내 양식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고 날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나니. 피밖에 없거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피고 피가 생명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피가 하나도 없는데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10% 아니 20% 사랑하고 천국은 80% 90%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80% 90% 사랑하고 천국은 10% 20% 사랑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들은 예수 이름만 부르고 생명은 없고 그 다음에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모든 피가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피로서 정결케 되고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가 없은 즉 죄사함이 없어.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저들의 마음속에 생명이 운행해야 되는데 피가 없는데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 어떻게 예수 열심히 믿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나냐고 다들 물어보는데요. 주님이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지금 많은 이제 우리 이제 큰미등 교회 저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참 넘치는 것 같아서 제가 괜히 좀 한쪽에는 감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웬만한 교회들은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주일날 여기 참석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헌금 내고 봉사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믿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천국을 다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소까지는 나오는데 지성소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지성소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성소까지도 못 들어가고 마당만 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뭐 일러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 이제 헌금 잘하고 그러면은 다 예수를 천국을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성도 바라보고 성도님들은 목사님 바라보고 이러고 예수님까지 가려고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이제 우리 크메동 교회는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믿음이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무조건 예수밖에 없으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피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예수의 피가 없는 거예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 있잖아요. 예수의 피를 닮으면 우리가 예수에 닮게 삶을 사는데 예수가 피가 없으니까 자기네들 삶, 자기네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절대로 피를 따라 살거든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피가 우리 몸에 흐르면 우리는 어떤 부분이든 초월하고 어떤 부분이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들의 마음은 정말 왕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저들이 피가 없는데 저들은 천국을 간다고 그러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저들은 예수의 피가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내가. 예수의 피가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당신들이. 예수의 피가 없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당신들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없어서 지금 당신들은 지금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못해 늙었는데 못해 들어갔다 다시 못해 나오냐. 어떻게 내가 이 늙은이가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냐 어떻게 걷는 날 못 알아듣니까 주님께서 답답하시니까 했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뭘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다는 말도 알아듣지 못하냐. 그러니까 이거가 피가 있는다는 얘기도 저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생명에 피가 있어야 당신들이 사는데. 아, 제가 답답하니까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저들에는 생명의 피가 없는데 저들은 막 산다고 그러는데 저들은 구원받는다고 저들은 구원 다 받은 것처럼 천국이 마치 자기가 이미 다 따놓은 자기네 집인 거예요. 천국이. 이거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막 제가 얼마나 가슴이 막 아프고 막 메어지고 주님 저들은 피가 없는데요. 어떻게 주님 바라보고 저 사람들도 바라보고 주님 저들은 피가 없는데 당신은 피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거냐고 막 제가 막 그냥 하나 지혜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당신들한테 하나 알려주겠다. 184장하고 102장 찬송을 당신들 생명이 닿을 때까지 불러라 그랬어요. 184장하고 102장 명예나 행복이나 모든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예수밖에 없어요. 모든 거 외에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184장은 뭐예요? 피로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나의 육체를 씻기는 것도 피, 내 죄를 사하는 것도 피, 다시 성쾌하는 것도 피. 에? 184장 한번 찬송 부릅시다. 184장. 184장.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주님이 기적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걸 세 번째 책에다가 썼는데요. 너희가 원하는 기적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을 병이 살아나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잘 해결되는 게 너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내 기적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죄인이 거듭나는 것과 그 니고데모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큰 그 비밀 죄인이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에 임하는 거 기적인데 기적 중에 기적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바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에 결국 영혼을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 사랑. 사람들은 마치 사랑과 사랑을 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더 크고 높고 길고 넓게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빼버리고 자기의 사랑만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 오늘은 노력해서 사랑할지는 몰라도 내일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고 저절로 열매가 나야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저는 열매를 절로 맺나니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들은 그 말을 외운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 그러셔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말을 외운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 이 백성 입술로 날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믿고 저희 남편 안 믿을 때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그때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제 대학교 시간 강사로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그 친구한테 자기 고추를 얘기를 했나 봐요. 자기 그 고추를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언제 그 저거 뭐야 아파트 공원에서 이렇게 애들 데리고 나갔다가 만났어요. 그러더니 잠깐 기둥이 어머님 저 좀 보시죠 그래요. 얘기하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건 좋은데요. 자기도 다 예수 믿고 집안도 다 예수 믿는데 너무 예수 믿는데 예수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잃는 거야 그 얘기. 이제 자기는 자기한테 괴롭다는 얘기를 아마 했는지 그 사람이 저를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은데요.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근데 맞는 말 같지만 좋은 말이 어찌 유리하고 그러나 이치를 어둡게 하는 말이죠. 그건 좋은 유리한 말이에요. 유리한 말은 말 그대로 유리하지 이치를 어둡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주님 나라에 여기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 2장 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신 바 되었으니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내가 이 백성이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장에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게 널 지었다. 아멘. 뭘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아멘. 그 말이 틀리잖아요. 성령하고 완전히 왼수되는 얘기잖아. 세상에 신앙이 자유 종교라고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들어갔는지 지옥에 가서도 그 소리 할 수 있나 몰라요. 지옥에 가면 아마 그 사람 아마 잡아 뜯겨가지고 아마 뼈도 못 치렸을 것 같아요. 너 때문에 이놈아 내가 자유라고 해가지고 예수 안 믿고 여기 왔다고. 지옥에 가서도 얘 종교가 자유라고? 노노노.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예수 뜻대로 살지.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요한이라도 신문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리아가 왜 사랑을 받은 줄 알아요?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하나님의 기적이 먼저 이루어져야 내 육신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 육신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네가 육신의 것은 받았는지 몰라도 네 영혼은 파괴해져 간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해야지. 왜 영혼은 파괴져가고 내 육신에 잘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왜 생사하복 죽느냐 사느냐 치욕 가느냐 천국 가느냐 들림받느냐 버림받느냐 죽느냐 사느냐 생사는 옆으로 제껴놓고 왜 화복 가지고만 다투는지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주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알았어요. 생명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삽니까?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옛날 승교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까? 얼마나 자기 것을 포기했습니까? 너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 세상을 오는 것, 이 세상은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이니 세상을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따라온 것이 아니오. 다 세상을 따라왔다. 다 마귀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고자 한 자면 하나님과 원수되어라. 하나님과 세상과 벗대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으라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세상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먼저 우리가 갖고 그 다음에 육신의 것을 세울 때 저는 주초를 반석에다 주초를 튼튼히 세우고 짓는 집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천대를 복을 받는다는 거죠.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얘기죠. 하늘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시겠다는데 방법이 틀려버린 거야. 선한 것을 너희가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고 어둠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어둠을 삼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가 춤춰줘야 되고 내가 애곡할 때 너희가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버리는 것을 저들은 쓰레기통에서 찾아내는 거지 같은 인생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걸 저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 여겼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5월 2일날 주님께 새벽에 저한테 보여주셔요. 이게 이제 이건 네 번째 책에 5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5일까지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 책에 이게 요 그 세 번 네 번째 책에 있어요. 5월 2일날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컵에다가 오줌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사료를 집어가지고 불려가지고 먹는 거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더러운지 제가 너무 구역질이 나서 아우 주님 저 너무 더러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 꿈을 꾸면은요 반드시 주님 앞에 여쭤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대화가 안 통해. 주님이 딱 그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내가 살아있다고 얘기하는데 대화가 안 통한다. 살아있으면 대화가 통해야 되잖아. 그게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뭐 말이 이렇게 사람같이 말로 주고받는다는 얘기 아니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땅끝까지 다 이르렀는데 왜 대화가 안 통하느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랑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은 대화가 안 통해요. 주님께서 저기 너무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존귀천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뭐예요? 사료가 짐승이 먹는 사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세상을 패상끄들 배설물 여겼다는데 저들은 배설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찝찝하고 괴상한 맛에 길들여져가지고 생수를 갖다 주면 못 먹는 거예요. 지금요 참 이 시대는 책망의 설교가 필요하고 책망의 설교가 필요하고 심판의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완전히 성도님들한테 막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어떤 큰 소리 넌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 미련한 것이 너를 책할까봐 두렵고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더 지혜로워질 것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이제 싫으면 다 이제 떠나는 거지 뭐. 그 소리가 귀에 듣기 싫어가지고. 세상에 저도 그렇게 저들이 제가 골방기도 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17년 정도 될 때 제가 주님께서 저 세상을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썩어가지고 부패한 거기에 새우깡만은 막 새우깡보다 더 큰 거 저는 처음에 새우깡인 줄 알았어요. 막 새우깡 같은 게 뿌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그때 이게 움직여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다 구더기인 거야. 구더기. 왜 배설물 먹고 사는 구더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욥이 먼저 아는 거예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더라고요. 다윗이 아는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조롱거요 백성의 회랑거리라고. 그 우리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영혼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가까워졌고 그 피로써 정결케 됐고 이제 피로써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말씀과 양식과 생명 이제 피로써 내 양식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떤 피로써 거듭난 그 영혼들은요 주님의 뜻대로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잖아.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오면은 성경대로 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하나님이 더 잘 알게 주실 게 아닌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더 하나님 정확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말씀을 저한테 그때 맨날 며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제가 항상 그래 내가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제가 이제 그 항상 그 교회마다 다니면서 제가 심판에 관한 아까 얘기한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땅에서 가장 죄악이 아주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그 죄. 그게 가장 큰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저 중국에 가가지고 그 우리 청년 하나가 가난한 청년 하나가 컴퓨터를 하나 훔친 일이 있잖아요. 신문에 나왔는데 지금 뉴스에 나왔는데 그 컴퓨터를 훔쳤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절도죄에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 학생을 무기징역을 때렸거든요. 중국의 법이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하는 날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할 것이고 운동장에 많은 사람이 달아날지라도 상하는 자는 하나라고 했는데 그만큼 극히 적대는 거죠. 열흘 가리 포도원에 한 밭트가 나고 2만 4천 평의 논에서 한 에바가 난대요. 무슨 말이에요? 열흘 가리 포도원이면 엄청난 큰 논밭에서 20리터 포도주 20리터 거둘 수 있고 2만 4천 평 논에서 한 곡식 한 괴를 거둔대요. 이게 이제 들린 받는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옛날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그때는 목숨 내놓고 신하는 거예요. 그때는. 생사를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지금 여러분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먹고 싶을 거 다 하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온갖 다 해가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른다고 그렇게 하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그 참 그 교회 다 안 끝났는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제가 나왔어요. 이 184장하고 102장 찬송을 타임 나갈 들어갈 때까지 불러라. 그러면 부르다 보면 성령이 거듭나가지고 또 어떻게 역사가 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말이 안 맥히니까 그러고는 이제 순종하는 자는 이제 거기서 구원을 얻겠죠. 그리고 나왔는데 우리나라 다 아는 교회예요. 내가 교회 이름을 얘기할 수가 없어. 그 교회인데 그 교회 간판이 싹 없어지더니 간판의 이름이 바뀌는데 영생교회라고 써있더라고. 왜? 저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사랑하는 영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과연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제가요 그거 보고 3일 동안 우울했어요. 심판하는 지금 아까 그 막 사람들이 막 살인하고 아주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는 막 그런 것들이 나는 가장 큰 죄인 줄 알았어요, 이 땅에서. 근데 제가 이제 주님 나라 이제 육체가 몸을 이렇게 저 영혼에 이렇게 육체를 빠져나가서 제가 어떤 큰 공간으로 이제 갇힌 다음에 막 하늘에 올라가면서 뭐가 제가 싹 막 마치 떨어졌다가는 그냥 어디가 이 흙수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는 무슨 박살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살짝 떨어졌어요. 살짝 떨어졌는데 이 저기 구름 같은 데다 살짝 떨어지면서 제가 어느 공간을 들어갔는데 거기 심판하는 장면들이 심판하는데 열두 보좌에 앉아서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요. 저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항상 성경을 먼저 나중에 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먼저 보여주시고 성경을 하는데 저는 그때 그 심판하는 자리에 어떻게 말하자면은 그 막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뭐 욥이나 막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대단한 사람이 앉아서 심판할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 아니에요. 열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 제자들이더라고. 제자들.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지금은 뭐예요?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오신 예수님 그때 구약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갔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한테는 보지 않고 믿는 우리한테는 더 어마어마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보고 믿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고 믿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영광자리에 들어갔는데 보지 않고 믿는 너희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른다니까요. 보지 않는 너희가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열심히 보지 않고 예수를 믿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늘에서도 볼 받고 땅에서도 볼 받고 방향 없이 달려가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오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나라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히 찾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만나주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여기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여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서 다 하나가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오로지 각각 양떼를 각각 부르시는 것처럼 각자 주님 앞에 나가서 성소에만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교회는 성소라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하나님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여 오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나이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찾는 거예요. 만나주셔도 되고 안 만나주셔도 되고가 아니라 제발 좀 만나 옷자락이라도 붙들려고 옷자락이라도 붙들려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문제 해결받으려면 도저히 문제 해결될 수 없어요. 해결됐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 또 기다리고 있어. 더 센 문제 또 와. 똥차 피하려다가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드는 것처럼 이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더 큰 문제 또 와.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만남으로 해결되면 문제는 하늘에서 해결되면 땅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묶이면 땅에서도 풀리고 묶이고 하늘에서도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이렇게 실수가 많다니까. 저는 설교하다가 테이프를 갖다 봤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저 세 명밖에 안 살았는데 노아 방주 얘기를 갖다 해가지고 여덟 명이 구원받았대. 아, 그 이해를 하실 텐데도 저는 막 속상하더라고요. 아이고 참.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얼마나 이 성경이 다 그냥 풀어지더라고요. 그 심판하는 심판은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하면 이게 풀어져요.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하면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걸 이제 분별하게 되면 성경은 다 이렇게 풀어지게 돼 있고요. 진짜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거의 심판하는 장면을 이렇게 갔는데 11살, 12살 정도 먹인 남자 아이하고 외국 여잔데 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자살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 광경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광경이 보이는데 이게 대화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는 저는 지옥 근데 3일 봤죠. 그 다음에 2003년 8월, 10월 8일 날 또 지옥을 또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또 두 번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지옥을 보고 그때 저는 아이가 지옥에 있는 걸 못 봤어요. 아직까지 아이가 지옥에 있는 걸 못 봤는데 또 어떤 아이는 또 아이가 지옥에 있는 걸 봤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아이가 지옥에 있는 걸 못 봤는데 그 애도 엄마를 통해서 자살해서 왔지만은 천상을 데려가는데 거기 가면 각각 양을 부르신다는 말씀이 맞는 게 아무도 자 1대1의 구원이에요. 예, 없어요. 뭐 지옥 뭐 엄마가 지옥을 간다 그래서 거기서 뭐 슬픔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각 자기의 어떤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이렇게 뭔가가 그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게 사람이 변화가 돼서 근데 애는 따라가는데 예수님하고 이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글을 쓰는 사람이래요. 글을 쓰는 사람인데 글을 쓰느라고 이제 아마 이렇게 돌아다니나 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뭐 그리고 나중에 1년에 뭐 6개월에 1년에 뭐 이러다가 나중에 한 2년 만에 와가지고 이혼을 하자고 그러는 그 이혼을 하고 갔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너무 이 여자가 사랑하고 그만큼 많은 마음의 고생을 많이 했고, 그래갖고 이 여자가 이제 그, 자기가 그, 저도 이제 상담을 받다 보면 알지만, 사람이 이제 사람 참 잘 만나야 돼요. 이게, 사람 미련한 자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걔한테 한번 물리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걔한테 물리면 60만 아프지. 마음까지는 안 찍히잖아요. 근데 이게 미련한 사람은 이 10년까지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격동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도 주님도 우리를 볼 때 쟤는 편안하고 쟤는 나를 격동시킨다 막 이러실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편지도요 격동시키는 사람 편지는 주님도 안 뜨시더라니까. 봉투도 빈 봉투 그냥 봉투도 안 뜨는 쟤 맨날 달라고만 하고 여러분 누가 처음에는 줬는데 두 번 줬고 세 번 줬고 계속 달라고만 해봐요. 나중에 그 사람 전화 와도 안 받고 편지 와도 안 받고. 그러니까 주님도 그런 어떤 그게 있으셔요. 제가 여기서 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심판에 관한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이해시키지 않아도 그냥 서로 마음과 마음을 알아들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이런 사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그냥 너무 따지고 이거는 저거는 저거고 막 너무 이러면은 피곤해. 그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도 그냥 드리고 막 이러 좋아 드릴 줄 알고 막 주님 막 감사할 줄 알고 막 사랑할 줄 알고 뭔가 막 주님을 편하게 해드리면은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다 주시는데 근데 이런 사람 또 원하는 것도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다 주셔버려가지고. 근데 그냥 그런 거 있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상담을 받다 보면은 그 남편이 막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막 구타하고 막 술 먹고 막 집안 다 뒤집어 놓고 막 그것도 참을 수 있대요. 막 그리고 또 잘 먹고 잘 살자고 노력하다가 또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살림 다 탕진하고 막 그것도 그냥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참을 수 있대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건 못 참는 거. 자기가 그냥 더러운 거 있잖아요. 그 남자 그냥 나갔겠어요? 뭐 누군가를 만나서 나갔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처음에는 그 남편의 배신감 막 시달리고 막 괴로우니까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자살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 죽어? 어차피 죽을 건데. 기왕에 죽으려면은 이따가 내가 천국의 박물관 얘기할게요. 아 승리하는 믿음으로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 자리에 들어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 받은 복음,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순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우 하늘에 가서 영광이죠.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왜 자살하고 그래요? 그거는 요즘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그걸 공개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 겁이 없어가지고 계속 죽는데 그래서 요즘 자살해도 매스컴에 요즘 안 나오는데 진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자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봤다 그러세요. 너의 삶을.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어떻게 봤는데 안 도우셨나이까 막 이러고 어떻게 날 돕지 않으셨나이까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교회도 나오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것도 다 봤다 그러니까 막 이 여자가 더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그걸 다 보셨는데 어째 날 돕지 않으셨나니까 막 애를 막 그냥 막 원망을 하고 막 그냥 막 의분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셔요. 내가 너를 돌아갔다.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수없이 두드렸다. 열어달라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너의 마음이 너의 신령으로 가득하다구나. 사랑으로. 성경의 성경 말씀이냐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실천되는 게 이게 언약이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나 자녀나 자식이나 전토나 아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사랑과의 사랑은 두 번째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랑. 주님이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체가 형벌이에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줄 알아요? 잘 될 일도, 내일 머리 가면 잘 될 것도 앉아가지고 계속 혼자 신경 쓰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다가 그냥 거의 반은 죽고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형벌이라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면은요, 다 이겨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흐르면은, 이 넘치는 피가 흐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같이 불 속으로 들어가도, 제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어쩌면,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만일에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자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죠? 물론 천국에 계시는데 지옥으로 가자면요, 한참 고민하더니,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야죠. 왜? 예수님 가시면 거기가 천국이 되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천국이시거든요. 천국은 나중에 신랑 만나면 천국은 덤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신랑 뺏기면 천국도 뺏기는 거야. 아우 되게 몰라 아무튼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신랑 얻으면 신랑 만나면 천국은 저절로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천국만 좋아가지고 비빙이 왕어가 60이요. 비빙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해도 내 사랑하는 자는 하나잖아요. 술람미는 예수님 좋아서 만난 여자라 하나인데 왕어와 비빙하고 시녀들은 천국 보고 온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뤄서.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랑까지 가기에는 엄청 멀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인데 믿음에다가 덕에다가 지식을, 지식에다가 절제를, 절제다 인내를, 인내에다가 경건을, 경건에다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공급하라. 이거에 온전히면은 띵이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자금 이후로 죽는 자들,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 그러나 들림받는 믿음은 이제 일어난 상태가죠. 신부 단장 들림받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들어가야 돼요. 부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생각이 확 바뀌시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찬송을 하나 드릴게요. 아니 그냥 계세요. 이거는 가사에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이 찬송 잘 모르실 건데 예수님 보고파 오늘도 기다려 같이 아시면 따라하세요. 사무친 그리움 가슴을 적시네 저 하늘 어디서 나를 보고 계실까
난 몰래 간직한 뜨거운 사랑, 아 사랑이여라, 아 사랑이여라, 아 사랑이여라, 잠든 사랑이여라, 어여쁜 신부여, 내 사랑 신부야, 힘들고 지쳐도 인내로 이겨라, 일어나 외쳐라, 깨어서 기다려라, 잠시 후 가리라, 속히 가리라, 아 소망이여라, 아 소망이여라, 아 소망이여라, 잠든 소망이여라, 인생의 방랑길 못짐은 풀어놓고 그리던 본향집 새 예루살렘서 구원의 주님을 호산나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무 높게 잡았다, 마음을. 근데 저 이 찬송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혼자 이 찬송 부르면 너무너무 제가 아가서 말씀은요, 결국 신부된 자들에게 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아가서의 말씀. 그 심판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막 주님께서 갔다. 내가 너의 마음을 수없이 두드렸다. 열어달라고. 근데 너의 마음이 네 신랑과 너의 의분으로 가득하여. 네가 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더구나. 내가 너가 나에게 문을 열어주었더라면 내가 너의 남편의 문제만 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길 힘까지 너에게 주었으리라. 네가 날 향해서 문을 열어주었더라면 내가 넌 신랑에 관한 문제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길 힘까지 너에게 주었으리라. 어찌 나 이 모습으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시커먼 게 와가지고 여자를 끌어다가 불쑥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악수리도 할 시간도 없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막 왔다 갑자기 갖다 집어넣어버리는데 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시커먼 게 왔어요. 저는 뭐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갔다가 집어넣어버리는데 인생은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다윗이 고백한 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하늘나라의 나라, 한 나라에 비하면 지나간 어젯밤의 경전과 같대요. 하늘나라는 무천년이잖아요. 무천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거는 무천년이에요. 천년이라는 숫자는 무천년. 그러니까 하루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년의 갑절도 결국 곱하기 천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거에 대해 천년의 갑절은 하나의 지나간 밤의 경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는 고사하고 70여 강간하면 80밖에 못 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국 가려고 지금 여기 이렇게 다 모이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천국 가려고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나는 천포나무인데 너희가 들포들을 맺으면 어찌미뇨? 하나님 뜻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들포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가 흐르면 하나님이 맺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천포도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맺는 포도는 절로 맺는데 나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수가 해도 결국 들포도 맺으라고 애쓰는 거예요. 그 여자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남자가 여기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성경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자기가 짓고 하고 앉아있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자기 죄를 자기가 짓고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나는요, 아까 그, 우리가 가장 큰 죄가 살인죄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심판받는 것 통해서 제가 이 성경이 이거 완전히 다 깨진 게 뭐냐면,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 줄 아세요? 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죄가 천국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법에서 심판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지라. 하늘에거나 땅 위에거나 땅 아래 바다에 것을 새겨서 거기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이끌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 기억하라.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첫사랑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첫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남의 걸 탐내지 말라. 여섯 가지는 이제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 그걸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두 계명으로 나누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계명,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그 범죄한 자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의 능력에 권능에 알파의 오메가에 무소부재하시고 유일하시고 존귀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오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자기의 진리를 하나님 진리에다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돌 같은 사람. 예수가 없다 그러죠. 육신이라고. 자기가 내세우는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제가 그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진리가 자기의 말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은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생명을 주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아 건 천국까지 작았고, 이 그런 예수님을 갖다 지 발밑에 놔두고 지 진리가 그로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자기 죄를 자기가 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죄가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모든 물건이 있잖아요, 물건이. 이거 마이크 어떻게, 이거 안 나오면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지. 이거 물 담을 수 없으면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지.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존귀와 감사 영광을 위해서 밖에 지었는데, 영광 안 돌리면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지. 근데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이게 원래요, 지옥이라는 곳이요,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귀를 갖다 버릴 때 사람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일곱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귀신 소재해 놓고, 그 다음에 가라사의 무덤가에 2000마리의 귀신 들어가고, 요한계시록 7장 6절 그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마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하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잖아요. 마귀가 다 잡아먹은 거야. 두루 다니며 삼킬 만한 날 찾나니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인간도 따라 들어가는 거지. 왜 거기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가는 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죄를 하나님을 거스려서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하고 막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고 자기가 진리를 거스려 자기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끌어내리고. 우상성기죄보다 우상성기는 죄가 가장 크죠. 근데 이 사람 그 이상의 죄를 지었는데 하대체 극과 극의 사람들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 갖다 집어넣는데 천사가 저한테 사진을 보여줘요. 제가 아까 지옥 얘기 잠깐 했고, 그 다음에 2003년 10월 8일 날 지옥 본 거 다 얘기했지만 엄청 끔찍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제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주님의, 하나님의 소리가 일곱 우레와 같은 내성이라는 것도 제가 체험해 봤는데, 우레와 같은 그 뇌에다, 뇌성 같은 데다 곱하기 일곱을 더하니까 어때요? 막 귀가 그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주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이게 짜개질 것 같은 그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 소리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이 불소로 들어가는데, 그 지옥불로 들어가는데, 지옥 그 사진이 보여주는데, 그 엄청난 끔찍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소리가 들려요. 당연히 내가 보기에는 마땅히 지옥으로 갈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슬프고 슬프구나. 누가 저 영혼에게 생상으로 준 자 있었더니 하는데, 그때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지나고 나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슬프고 슬프구나. 누가 저 영혼에게 생상으로 준 자 있었냐. 하나님 사랑이 거기에 있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아시죠? 무조건 사랑이신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과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도 그렇고 6장에도 그렇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나는 그 심판의 뜻대로 내가 하려 함이라. 아버지 뜻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버지 심판하는 자는 아버지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잠깐 필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시간이 가니까 얼른 먼저 피신 분 읽으세요. 30절 5장. 아멘.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마음으로 믿어 의의로 구원하여 입으로 신뢰하여 구원하려는 죽음, 내 이 작은 이유로 죽는 자, 육신의 옷을 벗을 때 죽는 사람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제 들림받는 믿음은 아버지 뜻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는 우리 주님께서도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인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 다음에 6절 38절 6장 38절 6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이유로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아까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면서 주님의 사랑 아버지 뜻대로 그 사랑을 이루는 자가 온전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가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계명이 뭐예요? 아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계명을 이루는 자라야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심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얼굴 예쁘다고 미국 가는데 여권 없이 들어갑니까? 마음 착하다고 미국 가는데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사랑하시고 사랑과 주님께서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는데 믿음 없는 자를 구원하실 수가 없고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건질 수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막 애통하시는 거야. 슬프구나. 누가 저 영혼에게 생수 한 그릇 준 자가 있었냐. 여러분 지금 식구들이요. 지금 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요. 가슴을 찌르면 회개하셔야 돼요. 저는요. 지옥을 본 다음에 어떤 제 믿음이 바뀌었냐면은 저는 상 받기 위해서 저는 전도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옥을 본 다음부터는 싹 그것이 다 얼마나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그냥 죽어가는 영혼 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 하나 바라보면 아부된 심정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심령 하나 바라보면 그게 진실이고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달하면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전달하는 말이 있어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보고 나면은 여러분이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보내셨잖아요. 듣게 하셨잖아요.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가서 보내시잖아요. 보내셔서 들으라고 하잖아요. 들은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여러분도 이제 다 들었으니까 단지 듣지 않았을 때는 죄가 없었거니와 들었으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안 하면 이제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게 했잖아요. 듣고서 행하지 않으면은 죄는 거예요. 죄 그게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나가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에스겔에 보는 환상같이 정말 골짜기에 마른 뼈도 정말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로서 정말 전달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기도로라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전달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품고 있으면 되는데 마음도 안 품고 있는 사람한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랑 가운데 거야 들림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주님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봤어요.
너무 사랑이 많으신데 죄는 하나님 구원하실 수 없으시더라고요. 슬프고 슬프구나. 누가 저 형님 생사형으로 준졌냐. 그러고 넘어간.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판을 또 이제 재판을 하는데 선사가 먼저 사진을 보여줘요. 보여준데 보니까 사람인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막 돌에 맞아가지고 피로 엉겨지고 머리 그 옷이고 다 찢겨져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맞아 으깨져가지고 막 죽어가지고 지금 온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 앞에는 다 죽은 사람들 와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여자예요, 여자. 여잔데 예수님께서 막 내려가시더니 막 품어주시고 막 안아주시고 막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여자가 왜 할게요? 여자 순교해가지고 왔어. 예수 전하다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가 저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옛날 주님께서 들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심판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야, 총 맞아 죽는 거는 진짜 칼에 한번 찔려서 죽는 건 안락사다. 진짜 안락사예요. 지옥에다 거기다 비유하겠어요. 안락사지.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짐승의 그 생각에서 나오는 그 잔인한 그 죽임은요. 사람이 몸뚱아리가 남아나질 않았어요. 별로 없어요. 몸뚱아리도 별로 없더라고요. 다 제가 어느 동네를 주님께서 데려가가지고 봤는데 적그리스도가 스치고 지나간 자리인데요. 사람들이 목에 매달려가지고 주렁주렁 무슨 뭐 굴비 엮어지듯이 매달렸는데 사람들이 몸뚱아리가 별로 없어요. 뭐 얼굴도 여기가 쓰러져 있고 죽어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팔, 다리도 뭐 몇 개 안 남았어요. 이게 다 조각조각 만들어 놓고 아니 머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람이 골이 폐 정도로 이게 뭘로 훑었는데 뼈가 다 드러나가지고 아니 사람이 고깃덩어리에 너덜너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장면을 봤는데 제가 밥을 못 먹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차피 죽어요 우리는.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의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제링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에 죽자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가진 고생 다 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깨어라 주제링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에 죽자 이런 믿음이 지금부터 쌓여야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고 탁 맞아 죽으면 뭐 우리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힘대로 생각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저장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어도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어거지로 죽으라고 하면 안 되는 데니까 내 마음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면 죽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몰라요. 이러다가 이렇게 말은 되게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먼저 도망갈지 난 잘 모르겠지만 비참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같으면 죽을 것 같아요. 사형장에서 총 한 번 딱 맞으면 그냥 순간 그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막 천사를 바라보잖아요. 스테반처럼. 원형극장에 끌려가 사자밥 된 사람들 보면은요. 네로가 저것들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사자 끌어다가 사자밥 만들었는데 얼굴 보니까 다 웃으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열받아가지고 더 많이 죽였잖아요. 왜? 그 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시니까 도와주시니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순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고생이 그 순교하려고 저 그 감옥에 갇혀서 옥에 갇혀서 온갖 고통과 고문과 그 수모보다도 여러분 고생이 더 합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셔야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막 예수를 명하는 이 시험을 올라가라 이러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막 한번 뭐 파도 타기도 좀 해보고 저 내 믿음을 한번 이럴 때 보여줘야지 언제 보여줄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는 말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환란에 바람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동남풍이 불고 막 그럴 때 정말 믿음 갖다 보여주는 게 진짜 믿음이지.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아니면은 순교당하는 그 사람도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여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딱 저는 제가 결론을 내서 두 가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있어야 될, 남아있어야 될 이유는 딱 두 가지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날 불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빛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되는. 그거에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세상 줄 다 끊고 살라는 게 아니야. 어디로 가든지 뭐, 나는 그렇다고 우리 아들 둘 있지만은 내가 뭐 다 목사님 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왜? 창고에서 무슨 창고를 또 그 곡식을 거둡니까? 밖으로 나가야 곡식을 거두죠. 저는 그거 신학 그런 거 뭐 저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왜? 각자 자기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우리가 덕을 선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 여자분이 막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그 천사가 또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여자가 갈 집이라는데 얼마나 그 성전이 아름답고 이 뭐 궁궐도 그런 궁궐이 없죠. 주님이 만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그 집과 세상 사람이 만든 집 다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 그 여자 문패가 붙어있는데 와 영원히 살 거잖아요. 대통령 5년 되려고 세상에 온갖 그냥 모진 진짜 짓은 다 하면서 죄는 있는 대로 막 태산같이 쌓아놓고 거기 돼서 결국 5년 만에 나올 것도 그렇게 사람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하다못해 우리가 영원은 저 하늘나라에 갔는데 거기 가서 그 영원한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는데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우리가 뭐가 버리는데 아까울 게 있어요. 하늘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서 그런다니까 아이고 좀만 더 버리고 올걸 아이고 조금만 더 버리고 올걸 아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큰 은혜 못 받고 더 상 못 받고 하늘에 있을, 땅에 있을 때는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아이고 조금만 더 가질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모으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훌륭하게 되냐 막 이러고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30장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고 나는 하늘에 있고 넌 땅에 있고 네 생각은 땅에 있고 내 생각은 하늘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려고 하면은 늦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일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수에는 하나님의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 14절에 있잖아요. 하늘의 노래를 땅 하늘에 가면은 늦는다니까. 이 땅에서 배워야 하늘 가서 그 노래를 안다니까요. 거기서 말씀 이 땅에서 배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가서 찬양을 하겠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천국은 이 가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심판하는 그 분이 가는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제가 이제 이 사진 세 장을 가지고 그때는 시댁에 지금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지금 인천 저 순복음교회 지금 권사님이시고 지금은 이제 거의 식구들이 다 믿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아무도 안 믿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어디로 왔느냐면 이제 가지고 제가 이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속에서 가지고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데 저희 이제 시댁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골목을 그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어느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누가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십자가로 관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십자가로. 그 사람이 그리고 거기서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응? 그럼 찬송가가 나오는데 얼마나 찬송가가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 사람이 내가 복음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 하늘 옆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 덮어놓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그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더 걸어가는데 좀 더 걸어가는데 또 한 집에서 또 지나 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통곡하는 소리가 나와요. 누가 죽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앞에다가 그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밥상에다 올려놓고 하다가 이제 사자밥을 떠놓은 그것이 보이고 그 사람은 이제 죽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죽은 거예요. 막 통곡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참 이 찬양과 통곡이 그렇게 차이가 나. 통곡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그 생각을 얼마나 그 사람 지옥으로 들어가는가 그 끔찍한 곳으로 갈까 생각하니까 제가 또 너무 그 사람이 불쌍하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일찍 죽는 게 복이 있대요. 그러나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복이 있대요.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야. 근데 믿는 우리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도요, 얼마나 믿는 게 복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길 너무 잘했어요. 안 그러면 천국도 모르고, 우리 주님의 그 천국 같은 사랑도 못 느끼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내가 오죽하면 그 비교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한 것도 천국에 이 땅에 임하는 것보다 더욱 이게 귀하다. 근데, 세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이따만한 사랑도 하나님의 요만한 사랑도 사지 못한다. 하나님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의 기쁨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포도주가 진할 때보다 더하니다. 아무리 술 먹고 취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즐겁지 않아. 아무리 배가 부르고 모든 걸 다 으쌰으쌰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어.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커요. 그리고 이제 그 사전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저희 시어머니하고 신우 막내 신우하고 저희 형님하고 이제 밥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천국 갔다 아침 천국 갔다 왔고 막 이렇게 심판하는 걸 이렇게 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근데 마치 밥 먹는데 재수 없다는 식으로 막 그러니까 저한테 이 저 하나님의 은혜 이거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도는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 깨달으니까 성령에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냥 불이 그대로 붙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풍파요. 사건 사고 엄청 접하고 돌아오셨다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교통사고 나서 돌아오시고 저희 시어머니도 교통사고 나서 두 번 수술하고 돌아오시고 집안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시면요 조금 좀 고난은 좀 임해도 치유는 빨리 돼요. 불이 던져버리면 확 태워져 버려야 되잖아. 그거 너무 그냥 그거 무서워가지고 주님 일하지 못하고 막 이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막 기도로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은 또 최고로 해가면서 그러니까는 미워할 수도 없는 거야. 왜 육신적으로 너무 잘하거든. 영적으로는 재수없거든. 맨날 만나기만 하면 어디 예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막 다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환란의 바람이 부르니까 저희 아주버님도 거의 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야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 좀 잔잔하겠냐 그러시더니 돌아오시더라고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제가 만일에 그래서 안 된다면 제가 죄 있는 것을 다 가사를 다 빨아가지고 제가 다 드린다고 그랬어. 오죽하면 너는 확신하고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 그걸 갖다 보여드리니까 그렇게 밥 먹는데 재수 없다는 식으로 보시는데 막 갖고 아 왕이라고 해서 사진을 탁 꺼내서 보여줬더니 세상에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인 거예요. 아까 그 사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기를 누설하지 말라고 보는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겠다 그러셔서 그랬는지 이게 가족 사진이 되는데 제가 막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그런 식으로 막 나를 비웃 야냥거리는데 막 어떻게 분이 나고 속이 상하고 막 기분이 안 좋은지 막 울면서 제가 울음소리 그냥 깨버린 거예요. 그건 안 돼. 주님 막 그러고도 한참 울었어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좀 보여주시지. 저도 지옥 가면 어떡해요. 주님 보여주시지. 왜 그러셨어요? 좀 그냥 보여주시죠. 근데 주님이 그러셔요. 참 저는 항상 말씀으로만 주세요.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안기고 지옥불에 부자가 들어갔을 때 내 밑자는 형제 다섯이 있으니까 주님 나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식구들 여기 오지 않게 좀 기도해달라고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셔요. 전하는 모세가 있고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던 나사로도 듣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저들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라면 어떤 속에서도 들어오지만 그러나 버리기로 작정된 자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되고 오로지 주님의 권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으로 주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요 그래도 기도하시고 그래도 정말 여러분 기도 좀 놓지 마시고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면 내가 너의 삶에 눈물이 없게 할 것이다. 네가 내 짐을 져주면 내가 너의 삶에 짐이 없게 할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서 멍에를 져주면 내가 너의 삶에 멍에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러셨는데 지금 약속은 다 지켜주고 계셔요. 제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데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은혜 받고 이건 베풀어도 아니 제가 베풀면 또 갚아주시고 베풀면 또 갚아주시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아 그냥 받으세요 좀 자꾸 주지 마시고 정말이에요. 진짜 주님과 이런 관계 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요 안 주셔도 감사하고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 믿음으로 금식도 막 저절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심판하는 장면 아까 얘기하신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지옥에 대한 그건 수준 그거는요 뭐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사람들 다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정말 이제 2부 때는요 가지 마시고요. 2부 때는 어떤 말씀을 들 거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해야 들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버림을 당하는 거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도 좀 해드릴 거고요. 2부 때는 또 근데 여러분한테 너무 많은 말 해가지고 2부에 많이 오실 텐데 그분들한테 어떡하냐. 예,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 이렇게 고루고루 평균케 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를 나눠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